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해외 주식을 처음 하는 주린이분들, 수익률만 보고 시작했다가 생각지 못한 추가 수수료에 당황하셨죠? 해외 주식 시 필수로 아셔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먼저, 세금.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재 대주주 유권에만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에서는 연간 양도차익 총합기준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의 22%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국내 세율의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추가로 해외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야겠죠? 두 번째, 시차. 내가 투자하려는 나라에 따라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시차의 차이가 있습니다. 추가로 해당 국가 상황에 따른 가격 제한폭 및 최소 매매 수량 변동, 통신 문제로 인한 거래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해외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주린이분들, 오늘의 금융 꿀팁으로 성투하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.